낮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모닝 스탠바이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이제 11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이제 국내 증시도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오늘도 이슈와 그리고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1월의 마지막 주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바람에 이 거래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에는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었는데요. 오늘장 체크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오늘 밤에 4시간 열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휴장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GDP 발표도 있고 사실 저는 연휴 때문에 좀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왔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설마 어게인 트럼프 1.0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트럼프 1.0으로 돌아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 정책, 그다음에 중국을 강하게 때리면서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게 결국 이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유통성이나 유동성 이런 것들 좀 억압을 할 것이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투자분들께서 슬슬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줄평을 어게인 트럼프 1.0이 아니라 설마 어게인 트럼프 1.0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아직 뭐 반도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2차전지 이런 시장의 어떤 억압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뭐 확실하게 트럼프 1.0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설마 어게인 트럼프 1.0 이렇게 좀 의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제가 예상대로 이런 반도체 무역이라든가 2차 전지 전기차 무역이 약간 억압을 받으면 그때는 안타깝게도 역시 트럼프가 트럼프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들이 긍정적인 뉴스도 있고 부정적인 뉴스도 있지만 투자분들께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면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준 회의록에서도 FOMC에서 이제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판단했고 아직까지도 12월 초에 열리는 12월 FOMC에서도 25BP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적절하다라고도 해요. 동결보다는 여전히 인하 쪽이 좀 퍼센트가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국채 발행을 꾸준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경기 부채 마이너스를 메꾸고자 노력할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성장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기차 2차 전지용 IRA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 없앨 것 같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제가 많이 못 받는데 저만 받는 것 같아요. 이 IRA가 폐지가 되겠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거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RA가 폐지가 되든 간에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 근데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괜찮은데 이 주지사가 이 정책을 진행을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의회의 결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 예산도 큰데다가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을 하느라고 주 재정이 적자가 나 있기 때문에 과연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의견대로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 쉬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제 오전부터 삼성전자랑 SK인스를 끌고 갔던 게 이 트럼프 당선인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이제 당선되고 나서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은 공장에다가 이제 건설할 때 주는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간에 재무장관 러몬도 재무장관께서 아니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 임기간에 약속을 한 거니까 이제 TSMC는 보조금을 받았죠.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차례인데 임기 안에는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한테 주기로 한 보조금을 예상대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무슨 소리냐
재검토하겠다. 이런 뉴스가 당일에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이번 주 월화수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도 모른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 저번 주 금요일과 월요일에 들어왔던 순매수 금액보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발생한 순매도 금액이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도 솔직히 기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엄청난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파운드리 캐파를 갖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세계에서 HBM 1등인데, 일단 매도해요. 삼성전자는 그만큼 실망을 줬으니까. 근데 이 젠슨황 CEO가 삼성전자의 손을 잡을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손을 잡거나 어떤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미국의 생산 설비를 원활히 갖췄을 때는 이제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HBM3를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데, 우리 보조금 재검토할 건데, 이런 이야기가 나면서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외국인과 기관도 사실은 시장을 잘 모른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반도체랑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시겠지만, 그래도 뭐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인공위성이라든가 새롭게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남북 경협이라든가 대세 섹터는 아니었지만 새롭게 성장 가능성을 주목받으면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제가 모닝 스탠바이에서 다양하게 소개를 드릴 거니까 반도체랑 2차 전지를 소갈이 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지만 너무 소갈이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들로 새롭게 바닥 잡고 올라온 종목들로 수익을 내시면서 반도체랑 2차 전지 손실금을 뭐 해지하셔도 되시지만 반도체 2차 전지는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신규 섹터 수익을 내시면서 수익금 관리하시면서 그래도 그나마 윤택한 투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보조금의 향방이 참 국내 증시를 많이 흔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헤징과 추가 수익과 관련해 전략도 자세하게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닝 관심주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네, 제가 저번 주에는 이 밸류업 지수 관련해가지고 금융주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통신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에서도 많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KT나 SK텔레콤 중심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의 뷰는 어떤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밸류업 지수 100개에 통신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겠죠? 저도 깜짝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밸류업 지수라고 한다면 이 100개 종목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4종목 돼 있고 금융주 같은 경우도 2종목 정도 돼 있는데 통신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20일에 밸류업 지수가 수정이 될 때도 이제 추가가 될 거예요. 이제 100개에서 150개 정도로 추가될 때도 통신주가 포함이 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동소이하게 이미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된 종목들보다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안된 종목들이 최근에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번 주 11월 21일에 밸류업 지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과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지 않은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차이가 날 거다라고 보이는데, 근소하게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지 아, 이제 포함이 될 거다라고 판단한 종목들의 수급이 모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은행주 쪽 중심을 좀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통신주 쪽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통신주,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랑 통신 장비를 제외한 통신업 관련 종목들이 그냥 묵묵하게 안정적 실적을 내면서도 부가적인 성장 가능성을 주목을 받으면서 탄력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3대 통신사 중에서 저는 탑픽을 KT를 말씀을 드릴 건데, 세 가지 통신주 모두 다좀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존에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5G
통신 가입자가 가장 많다라는 부분들이고, LG U+ 같은 경우는 아이폰 16 판매 호조에 대한 실적 향상 기대감이 있는 것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종료수들도 들리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했다는 이야기, 60일간이지만 휴전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던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저변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도 60일 정도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하더라도 이 푸틴 대통령의 이제 심성을 봤을 때 과연 그대로 종전을 시킬까? 그 다음에 사실 종전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내걸고 있는 조건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뒤통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가 되고 있고 AI 소프트웨어, 최근에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가 아니면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가 SP 소프트라든가 이런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로부터 기술력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인 AI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통신주들에 대한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3대 통신사 중에서는 탑픽으로 꼽고 있는 종목은 KT고요. 결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3대 통신사가 모두 다 좋지만 그중에서 탑픽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KT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권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배당이 높아요. 배당 수익률이 6%대입니다. 근데 KT 같은 경우는 4 정도 돼요. 근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저평가 매도가 근소합니다. 저평가 매도를 가지긴 하는데 근소해요.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 11개월 업종포가 11.46, 근데 12개월 사은행포가 12.21이고 현재포가 12.21이고 12개월 사은행포가 10.01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물도 영역이 없었다가 근소하게 저평가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LG유플러스는 업종포는 동일하죠. 업종포는 11.46인데 현재포가 8.34인데 12개월 사은행포가 8.56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LG유 플러스를 주목했던 가격대가 1,500원이었는데 지금 11,900원입니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포가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저평가 매도가 근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KT 같은 경우는 저평가 매도가 상당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포가 12.25인데 12개월 선행포가 8.33. KT 입장에서 주가가 안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보다 실적 향상이 더 크게 될 거니까 12개월 선회포가 떨어진 거죠. 근데 그 12개월 선회포가 떨어진 이후로도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이 내년에 실적 향상에다가 주주하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통신주 탑픽을 KT를 꼽고 있고 저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KT를 탑픽으로 소개해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도 심하고 좀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없을까 이런 생각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KT가 그 답이 되길 바라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재건과 공통이 되는 섹터인 남북 경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또 이 중동 쪽과 관련해서는 약간 리스크가 줄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십니까? 네, 남북 경협이라는 이미지가 새로 생기신 것 같은데 사실 2018년, 2019년에 가장 핫했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경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의 국내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테마 선배죠. 남북경협이 우크라이나 재건보다 먼저 부각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60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 조기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평화의 틀을 만들고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척을 하는 건지 사실 그 둘이 친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면서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통화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랑 북한과의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이 그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릴 때도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 수익 관점으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남북 경협 같은 경우는 철저한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진행 가능성도 있고 우크라이나 본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재건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가 이 미국의 캐터필러랑 협업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를 했을 때는 일부 좀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요. 근데 남북 경협은 우리가 MOU를 체결한다고 해도 과연 진행할 수 있을까? 그렇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파괴됐던 연락소도 재건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물자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정부가 찬성을 할지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이 북한의 우호적인 정권이 있을 때도 막 연락소가 폭파되고 막 이렇게 뭐 빼돌렸다, 뭐 대북 송금했다, 그래가지고 막 조사받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정권 같은 경우는 북한의 우호적이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남북경협을 진행하라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우리 물자를 받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정말 이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줄지, 그 부분은 좀 염두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께는 뭐 대아티아이나 뭐 유신이라든가 뭐 조비, 경농, 한일사료 같은 철도나 뭐 비료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미 시세가 나왔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은 현대로템이나 현대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건설 기반 사업이 있지만 뭐 우크라이나 뭐 전력설비 교체사업 MOU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의 판매 개척 판로, 혹은 우리가 1940년대, 50년대, 그 다음에 1970년대, 80년대 실제 남북경협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범현대가를 위주로 그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낙수효과가 나올 수 있는 현대로템과 현대건설을 관심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경협과 러우전쟁 재건주는 동일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또 힌트를 좀 주셨습니다. 안정성을 고려해서 두 종목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는 어떤 거가 되실까요? 네, 저는 오늘 한국정보인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STU 관련 종목이고 뉴스가 두 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이 선물 가격이랑 원화 가격이 굉장히 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글로벌 전반 기업들이 이 AI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양자암호 기술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간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STU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STO를 법제화하겠다, 이런 뉴스는 사실 그제 나왔어요. 화요일날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월 말 12월 초부터 양자법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보안과 제약산업에 이 양자 기술을 포함시켜가지고 개발을 시키겠다, 이런 뉴스도 사실 11월 초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24시간 이내에 나온 뉴스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퀀텀 엠바크를 이용을 해서 양자 컴퓨팅을 대중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어제 오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의 결제를 첫 공개하면서 앱 하나로 3초 안에 이 디지털 화폐를 결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CBDC 겸 STO의 동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으로는 뭐 핑거나 K옥션, KCS, X게이트 등이 플러스 6%에서 플러스 2%까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는 핑거나 K옥션, KCS, X게이트 등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 시초가 공략이나 단기적인 변동성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한국정보 인증을 말씀을 드려요. 한국정보 인증 같은 경우는 인증서나 PKI 솔루션 웹 혹은 바이오 인증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양자 기술의 정부 정책 발언을 정부
정부 정책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STO,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 중에서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고, 지금도 한국 정부 인증 같은 경우는 이거를 넘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빠스고 하단부에서 눌림목 만들면서 이제 막 21선과 61선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TO, CBDC 관련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한국 정부 인증이 아닐까 판단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여로 팀장의 종목들 공개가 됐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이어서 밸류업 2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때가 은행과 완성차였다면 오늘은 통신이네요. 탑픽 종목 KT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전쟁과 관련된 키워드에서 나옵니다. 국내 쪽, 남북 경협 쪽에 연결을 해보면서 안전성을 고려해 현대로템과 현대건설, 마지막으로 STO와 양자암호 기술을 섞어서 거기에서 빠른 대응이 좀 어려우신 투자자분들을 위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국 정보 인증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